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 배운이 유의해주세요. 캠벨스프 있잖아요. 캠벨스프요? 차트 좀 보이시면 이게 나오는구나. 뭐야? CPB. 캠벨스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왜 이렇게 올랐어? 아이고 조심하. 아니 스프는 어느 때가 전쟁이 터져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캠벨스프의 오늘자 기준 퍼가 15배입니다. 15.42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에서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12배, 12.69배가 나오거든요. 딱 보시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12개월치, 과거 12개월치 보시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아, 스프 기업하고 어떻게 소위 성장주, 그 성장주 아닙니까? 메타 플랫폼이.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오히려 캔베스프가 15배, 메타가 지금 12배거든요, 퍼가.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싼 거, PER 낮은 거 보여드릴까요? 페이팔도 낮아요. 페이팔도 얼마, 내가 25배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 뭐냐, 14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도. 아니, 이게, 빠진 건 좋은데, 빠진 건 좋고, 그건 맞죠. 캔베스프는 언제든지 먹는 거다. 저 그것까지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익과 어떤 성장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은데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그냥 먹는 거다 생각해서 주가 버티고 있다, 퍼가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기업은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쪼득이 맞는다. 금리에서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쪼득이 패는 거는 그다음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마이너스까지 갈 뻔했다가 메타가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10년 동안에 두 자릿수 성준을 보인 거 맞죠? 매출 증가율. 이번 7% 한 자릿수 아닙니까? 아, 7%면 뭐 잘한 거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한 거죠. 전쟁 터졌죠. 금리가 올라갔죠. 지금 또 환율도 변동 커졌죠. 이런 상황에서 7%면 잘한 거죠.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했죠. 근데 이렇게 뚜드게 팬다는 자체가 뭔가 좀 너무 우리가 편향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조만간 이런 게임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성장 무조건 빠진다?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좀 틀을 깨야 되는데, 오늘부터 깨지면 어떨까요, 교수님? 깨질까요? 맞게 좋은데, 그런 깨진다는 관점에서 오늘부터는 안 깨질 거야. 살짝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교수님. 아니었다 그래서 솔직히 아니 근데 그 깨질 수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거는 딱 이거예요. 이거 써드릴까? 네, 이거죠. 이번 PC? 예, PC. PC죠, PC. PC가 그 중에서도 코어 PC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먹거리랑 푸시랑요. 예, 에너지, 가스 뺀 거가 지난달에 5.4% 늘어났어요. 상승했거든요. 이번 콘센이 5.3입니다, 지금요. 5.3. 5.3. 다행이네요. 조금 내려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이제 부사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훅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성장주가 달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이게 뭐야? 아, 저도 몰랐지만 페이퍼리 14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전 진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P&G도 20 몇 배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 23배? 아, 20배 되죠. 20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걸 인지한 순간에 뭔가 바뀌겠죠.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관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거 성장이다, 비싸다, 높다, 퍼가 높다 판단한 실제 그게 아니니까. 교수님은 정확하네요. P&G는 28배입니다, 28배. 진짜요?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뭐. 27배. 퍼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 고포즈 아닙니까? 아, P&G 봤어. 코카콜라 어떨까요? 코카콜라도 한 20배 될 것 같은데? 와, 코카콜라 25배야. 높네요. 고포즈도 고포즈. 페이팔 뭔 잘못했어. 고포즈죠. 페이팔 뭔 잘못했냐고. 아, 잘못했다는 건 이제 너무 팬데믹 때, 꿈과 희망을 너무 많이 준 거죠. 기대치가 커진 거였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어떤 섹터를 사야 하나요? 배당이다, 채권이다, 금이다 등등 부탁드립니다. 곧 목돈이 생기는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자랑하시네. 자랑하시네. 자랑. 목돈. 목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뭘 사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기다린다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배당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좀 보여드리는, 올해 채권이 굉장히 거의 죽쓰고 있거든요. 그런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배당 투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배당 ETF, SPHD라든지, 아니, 나이가 또 있으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뭐 SPHD라든지, 아니면 VIG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배당 13을, 아니, 그 뭐죠,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 그걸 사시면 가져가시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제가 솔직히 자랑 안 해서 그렇죠. 지금 SM 프로젝트 엄청 퍼포먼 아웃퍼포먼하는 모습 보여요. 뜯어보시면 놀랄걸요. 근데 제가 자랑은 안 합니다. 왜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랑. 그게 자랑이 그걸 우리가 소위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군요. 아, 저는 그냥 자랑이죠. 사실 얘기한 건데 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자, 지금 아, 또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또 수강한 주린이네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안 찍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니. 근데 만 명이 엊그저께 그걸 추가할 때 만 명이 안 되죠, 왜? 아, 진짜 만 명이 안 되고 싶은데. 만 명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고요. 방어줄이 많이 오른가 걱정됩니다. 말씀하셨고 리치 종목을 일부 가져가는데 추매도 우방한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셨는데 리치 종목 어떻게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매주 배당 이거는 무조건 머스트. 뭐 하는 머스, 거고요? 머스트 해본 물어보지 마시죠. 저한테. 이거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고, 모아 갑니다. 모아. 모아 계속. 네,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냥 한 달에 3,000불씩. 3,000불씩. 예, 아니면 여유가 난 한 달에 1,500불밖에 안 되면 반씩 계속 하시면 되고. 난 1,000달러밖에 안 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네, 네. 사면 되겠고요. 리츠죠, 리츠. 리츠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리츠는 리츠 안에 섹터가 또 한 10개 정도 돼요. 무슨 리츠, 무슨 리츠, 무슨 리츠 다 많아요. 제일 지금 약간 어려운 쪽이 뭐냐면 오피스용 리츠는 어려워요. 오피스 리츠라는 거는 아주 물건 분석 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약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럼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상업용인데 상업용. 상업용인데 그것도 안정적인 상업용. 예를 들어서 지금 월마트가 좋고 달러 제네럴 좋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게 리얼티 인건 같은 거죠. 이런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도시에 있는 도시요. 도시에 있는 콘도 있죠. 아파트. 우리말로 아파트. 아파트 리츠는 지역별로 찬차가 많은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EQR 같은 거. EQR.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요즘 보면 웰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웰타워. 네. 네. 어르신들. 이거 거의 체육과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리츠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리츠 종목도 일부 이거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어떤 거가 있는지 이건 본인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물건 분석. 물건 분석. 아시겠죠? 분석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전체적인 VNQ 같은 건 예, 무난할 수 있어요. 무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리츠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약간 마이너스 요인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